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가 돌봄활동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돌봄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신동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공동체정책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공동체정책팀장 신동호입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아동 돌봄 기회 소득 지급한다 그러던데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그동안 지역 주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의 아동 돌봄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없었고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한계와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자발적 모임을 통해 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아동 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해서 함께 아이들 돌보고 공동육아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 그럼 여기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돌봄을 위해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참여 요건으로는 구성원 5명 이상과 33제곱미터, 즉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갖추고 1개월 이상 돌봄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될까요? 뭐 어떤 것들이 또 지원이 됩니까? 네. 선정되신 아동돌봄 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 참여자가 월 30시간 이상 활동을 하시면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월 평균 돌봄 아동 수에 따라서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소득 요건 제한은 없으며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연말까지 지원합니다. 이게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매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매달 신청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한 번 신청해서 네네. 지원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게 어디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셨죠? 한 번 더 알려주시겠어요? 예.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경기민원24 이렇게 포털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군요. 네. 아동 돌봄 기회소득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 도내에서 많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도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추진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인 돌봄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마중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돌봄 생태계 조성을 확대하고 마을 공동체가 아동 돌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공동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공동체 지원과 신동호 공동체 정책팀장이었습니다.